와이셔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네, 거예요. 맞아요. 그 반도체 칩 말씀드렸는데, 같은 거. 예, 조그만한 칩인데 사실은 이게 서필터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뭐쪽 전공자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예전부터 제가 아주 한 5, 6년 전부터 좋게 보는 종목인데 보시면 굉장히 그동안 월봉입니다, 이게. 그럼 제가 5, 6년 전에 좋게 봤다라는 건 2014년 뭐요 무렵이었겠죠. 그러면 굉장히 이때도 좋아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한번 큰 상승이 있었고요. 그 뒤로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서 유심히 좀 다시 좀 파봤더니 최근에 한 주봉으로 보면 한 4주 정도 올라왔다가 지금 3주째 쉬고 있는 1, 2주, 3주째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일봉상으로 보시면 작은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죠. 지금 시장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이 작은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 이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, 괜찮네요. 이때 한번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 아직 아니야, 그리고 확 때려버리죠. 그러니까 요즘 좀 약간 물량을 좀 모으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도 이제 막 터졌습니다. 근데 사실은 그럼 이건 뭘로 보는 거냐라고 봤을 때 5G로 가면 4G보다 이 칩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. 아, 맞아. 그때 말씀 주셨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. 이게 MLCC가 한참 뭐 난리였잖아요. 뭐 IT의 쌀이다 그러면서 삼성전기, 삼화콘덴서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거와 똑같은 논리로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휴대폰도 5G를 적용하면 이거보다 지금 쓰는 서필터보다 2배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. 뭐 모든 5G가 4G보다 더 이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. 한마디로 이거는 전파 방해를 좀 막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래서 그러면 왜 저는 이제 좋게 좋을까요? 보고 있고요. 목표 매수가는 17,000원. 뭐 지금 종가 정도 될것 같고요. 뭐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, 짧게 보시는 분들은 손절가는 13,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.